정말 인터넷에 수두룩하더라고요. 진짜 진짜 쩍쩍 달라붙는 바닥엔 식초 하나면 된다고요? 그 살림이 알고 싶다. 그 살알에서 파헤쳐봅니다. 자, 먼저 이 방바닥이 끈적끈적하고 눅눅해지는 원인은 바로 바닥에 있는 먼지와 땀이 공기 중에 있는 습기와 한몸이 되었기 때문인데요.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청소기로 먼지를 제거한 후에 물과 식초를 1:1 비율로 섞어서 식초수를 만듭니다. 참고로 청소포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건데요. 청소포와 행주가 겸용이라서 일회용 행주 가끔씩 쓰는 분들에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표준형 밀대는 반을 잘라서 사용하면 사이즈가 딱 맞더라고요. 그리고 거실과 부엌 구석구석을 닦아줍니다. 중간중간에 식초수를 뿌리면서 닦아줄게요. 그리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줍니다. 자, 이젠 방바닥이 뽀송뽀송해졌을까요? 청소 전처럼 달라붙는 정도는 좀 덜한 것 같습니다. 비록 손바닥의 느낌이지만 진짜로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. 실로 살균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기분도 상쾌해진 듯한 느낌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이 식초 냄새는 정말 10분이면 다 날아갈까요? 밖에 있다 들어와 봤습니다. 거의 다 쓴 식초라 식초 냄새가 코를 찌를 듯 강하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좋기 1시간은 충분히 환기시켜야 되겠는데요.